산책하는 남자 샵 부드러운. 오, 나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데. 아, 너무 귀엽겠다. 이 사람 한번 연락해볼까?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아프간 하운드가 나왔네. 아, 이게 산책하는 남자가 아니라 산책하는 수컷 개였구나. 야, 너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다. 자, 손. 오, 구절해요. 구절해요, 구절해요, 구절해. 그럼 반대. 손. 오, 구절해요. 구절해요, 구절해. 오, 너무 잘해. 그럼. 오,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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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뭐라 한 거 같은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귀엽지 오구 귀엽지 오구 착하지. 오구 오 배 오여. Yes baby, do it. 샵 매너남, 샵 순정남, 샵 다정다감? 되게 순수하고 귀엽게 생기셨다. 이분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저기요, 저랑 산책하실래요?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기 여성분을 처음 만나는데 그 책에서 봤더니 그 운동하기 전에 물을 여성분한테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물을 준비해 왔는데 혹시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세심하시다. 좀 앉으실까요? 아, 예, 앉으세요. 네. 아, 근데 진짜 덥죠? 덥죠. 진짜 많이 덥네요. 이게 날씨가. 더우세요? 네? 저 선풍기 있는데 제가 선풍기 좀. 와, 정말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선풍기. 괜찮으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셔서 기분이 엄청 좋아지셨나봐요. 그쵸? 지금 막 너무 시원해서 막 황홀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쵸. 이거는 완전 땀까지 완전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더위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땀까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뿌리거든요. 가져오기 잘했다. 예스 예스 예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맨날 쓰던 건데 제가 수아 씨한테 이거를 갑자기 드려서 수아 씨가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실수한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원했어요. 예. 제 사과를 받아주시는 거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아 씨는 진짜 그 얼굴도 이쁘시지만 마음마저도 너그럽네요. 사과를 이렇게 급작스럽게도 받아주시는 게 진짜 수아 씨는 마음도 이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땀이 났는데도 그 땀까지 너무 예쁜 것 같고 땀을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모공이 완전히 열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공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공보다 더 예쁜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모공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주도 현모공 같이 생겼거든요. 구멍이 뽕뽕뽕뽕 나가지고 그 모공이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그 안에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는 이게 순간 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별을 따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별을 딱 딸라 그러는데 이건 얼굴에 있는 별이니까 절대 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짜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야, 얼마나 예쁘면 제가 이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쵸? 그만하세요 진짜. 더워 진짜. 더우시면 이거 다시 한번 세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덥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트린 건데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한 거 맞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실수만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죠. 진짜 좀 바보 같은 녀석이에요. 저는 진짜 맨날 실수만 하고 바보 같은 녀석이 다시는 이런 낯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요, 진짜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저는 바보 같은 녀석이에요. 진짜 저를 때려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저를 때려주세요.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진짜로. 네, 제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그 수야 씨는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잘 들어주는 남자요. 잘 들어주는 남자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완전 잘 들어요. 저 완전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저. 손이 아니라요. 귀로. 귀로 들어주는 남자요. 아, 귀로 들어주는 남자요? 네. 귀로 들어주는 남자요? 네, 귀로 들어주는 남자요. 진작에 얘기하셨어야죠. 들어드린다니까요. 이렇게 귀로 들어드리면 돼요?